여러분, 보통 금요일에 청약 공고가 나면 다다음 주 월요일에 특별 공급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열흘입니다. 이 열흘 동안에 여러분들이 고이고이 차곡차곡 쌓아온 청약 통장을 이 단지를 위해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 열흘이란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살집 청약 미리 탐방. 청약 공고가 날 곳들을 미리미리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이 단지는 내가 신청해야겠다. 이 단지는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실 수 있게 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단지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라는 단지입니다. 여러분, 청약은 대박일까요? 쪽박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포인트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경제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보통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경제는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랬을 때 올랐어. 지금도 그럴까요? 그건 모릅니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전문가는 예언가가 아니에요. 그분들 말 너무 믿지 마시고요. 판단과 결정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 영상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만 취사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청약 되시면 몇 년 사셔야 되잖아요. 탐방은 한번 가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 영상 만들려면 최소 두 번 이상 텀을 두고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몇 년 사셔야 되니까 꼭 방문하셨으면 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개요를 한번 볼게요. 시공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계룡건설, 현대건설이고요. 총 가구수는 809세대입니다. 전용면적은 84에서 101까지 있는데요. 85제곱미터 초과는 뭐가 있죠, 여러분? 추첨이 있습니다. 가점이 낮으신 분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분양시기는 2020년 11월, 곧 하겠죠.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길죠.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는 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뉘어져 있어요. 1지구는 여기 신발처럼 생긴 여기고요. 2지구는 여기 복주머니처럼 생긴 여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소개해드린 단지가 있어요. 3지구는 여기 밑에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고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공고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일지구 1, 2, 3지구 전체에 분양 및 입주 일정을 정리해봤어요. 2지구는 총 6개 단지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여기가 유일한 민간 분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가 많은 단지들이 입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강동 리버스트라는 곳은 이미 입주를 끝났습니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15%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아마 완화가 될 겁니다. 이거는 공고가 나오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2지구를 제가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2지구예요. 여기 길이 하나 있죠. 이렇게 길이 하나 있는데 이 길을 중심으로 왼쪽은 서울이고요. 오른쪽은 하남입니다. 서울의 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 동그랗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가 2지구, 그리고 여기 체크박스가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입니다. 먼저 좋은 점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리시빌 외에 6개 단지가 이 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적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초중고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상업시설이에요. 그래서 살기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얻기 어려운 자연 인프라.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한강이 인접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단지 살아보니까 한강이 인접해 있는 단지 여기하고 조금 멀어도 생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옆에 미사강변 리버뷰 자이 얼마입니까? 칸타빌 얼마인가요? 물론 38평이긴 하지만 30평을 기준으로 잡더라도 10억 원 정도는 가는 거죠. 그만큼 인기도 많고 관심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길 하나만 건너면 이 단지이기 때문에 입지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너무 좋은 것만 얘기했죠. 아쉬운 점도 얘기해 볼게요. 이 지역의 아쉬운 점은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 중에서도 특히나 지하철입니다. 원래는 9호선이 여기 같이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뭔가 좀 변경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9호선 4단계가 1지구, 여기 1지구거든요. 1지구에서 끝이 납니다.
이 끝이 나는 시기가 2027년. 그 말은 이 점점점 이 구간은 27년 이후를 노려야 되고 그것마저도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9호선 들어오면 좋아지니까 9호선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호선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강남입니다. 강남까지 가는데 39분 걸리고요. 천호역, 잠실역에서 두 번 갈아타게 됩니다. 상일동역까지 버스로 15분 정도 걸리니까 총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신사인데요. 신사는 청구, 약수에서 두 번 갈아타고요. 지하철만 46분 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넘게 걸리시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5호선 상일동역은요. 5호선 지선입니다. 가운데 있는 강동역 대비해서 배차 간격이 두 배나 길어요. 러시아워 시간에는 6분, 러시아워가 아닌 시간은 12분 정도 되니까요. 실제로 출퇴근을 하시면은 그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광화문은 어떨까요? 광화문은 한 번에 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40분 정도는 걸리니까 1시간 잡으셔야 되고요. 여의도도 지하철만 53분이니까 1시간이 더 넘게 걸리겠죠. 물론 갈아타지 않는 건 장점입니다. 여러분 아직 공고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전달해 드릴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분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차 출퇴근이 편하신 분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고 그리고 한강도 가깝고 생활 편의성도 높기 때문에 자차 출퇴근만 된다고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분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맞는 분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분 추천을 안 드릴까요? 지하철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하철 출퇴근이 편한 지역을 찾는 분은 이쪽에 분양을 받으시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이 아니신 분 그리고 전세를 놓고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비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집 청약 미리 탐방 시간이었고요. 첫 번째 단지인 히스테이트 리슈빌 강일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 다 얻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단지도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미리 청약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Turns and fades to black. Together.